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그 장녀를 찾아와서 사마리아 장녀는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지옥에서 살고 있었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천국이 됐어. 그래서, 그러고서는 그 전에 예수님이 아직도 사마리아 장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그 장녀가 어디서 예배를 보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그 질문은 예배라는 것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서 이 얘기도 아직도 여러분에게 아마 확실히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왜?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산 그리심산도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배는 형식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은 전부 예배를 뭐로 보고 있어요? 행사로 보고 있어. 행사.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형식이 갖추어져야 되고, 예, 순서가 딱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사마리아 장녀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그 뜻은 뭐냐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디서 예배를 보는 게 그게 옳은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왜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는 게 맞다. 근데 자기 조상들은 뭐라 그래? 아니다. 그리심산이다. 지금도 뭐예요? 이 교단이 옳다. 저 교단은 틀렸다. 응?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종교적 형식으로서 어떤 예배라는 행사, 그게 언제 어디서 이런,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행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예배를 뭐 한다? 드린다고 그래요. 이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왜?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드려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야. 이런, 그러니까 철저히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탁 해가지고 드려서 잘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 복을 주십시오. 이것을 누구의 예배라고 부르게? 가인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가인. 가인은 내가 뭐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왜? 자기는 주려고 주는데 내가 꼭 주어줘. 너희들 꼭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위해서 그 약속을 그 예배라는 어떤 행사를 통해 행위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려고 예배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려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교인이 암에 걸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예배 드리는 걸 한 번도 빼먹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게 아 그렇구나 이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이게 번쩍하고 와 그러네 정말 할 때까지는 마음이 환해지지가 않아요. 계속 이 안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 하는 이 환성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이 교단을 따진다든가 형식을 따진다든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제 그거 걱정 없이 어떻게 정말 영으로 진실로 예배 드릴 때가 오고 있다. 언제부터? 십자가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그런데 그때는 너에게는 뭐예요? 지금이다 바로. 왜? 내가 너를 찾아왔지 않느냐.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너는 구원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에게는 뭐요? 바로 이때라. 여기 우물가가 교회란 말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마음이 중심이지. 어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이 다 이 자기 교회 자기 교인 이거를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이런 영적 예배라는 개념을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관점으로 예배에 대한 그래서 이거 한번 여자가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합니다. 어디에 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뭐요?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라고 할 때 예루살렘도 말고라고 할 때 누가 열받겠습니까? 유대인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자식이?
그 제가 하는 오늘 이 설명하는 설명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자식이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 그 말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 지금 많은 한국 교인들은 성경 말보다 누구 말? 그게 자기 목을 매달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지금 예수와 이 여자는 어디에 앉아 있어?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그건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은 교회를 가야만 진짜 예배가 되는 게 뭐예요? 아니고 마음이 진짜라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들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예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찾고 계시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니? 네. 영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는. 네.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뭐예요? 재밌게 얘기하면 네가 화장실에서 똥을 눌 때도 하나님의 영은 너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너는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이 네가 진정으로 이 영으로 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예배다. 자, 그래서 지옥과 천당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 천국은 하늘에 가면 하늘에 가면 천국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네가 아직도 이 지구라는 땅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네 마음 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 여기가 뭐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임영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임영일 씨를 살린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뭐예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너는 천국에 있는 거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는 이미 뭐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사망에서 어디로 생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너는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 이 다른 복음서는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요한의
그 생각이 나타나 있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얘기나 이 지금 이 얘기나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라 가지고 야,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게 뭐요?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그건 토요일이란 말이야. 그런 시간과 장소에 제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딱 구속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깊이 깨닫고 보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마음의 안식이 어떻게 쫙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옛날 안식일을 지키라,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은 그 토요일 날 예배 보라는 계명,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었더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서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뭐예요?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야. 네. 그리고 그 약속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안식일 교인이었을 때 지킨 안식일은 내가 뭐 이걸 안 지키면 안 되지. 이걸 지켜야만 그래도 구원.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안식일 너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에 따라서 만약 안식일을 토요일 날 예배를 보지 않았더라면 구원은 뭐예요? 그거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매주마다 가만 있죠. 그게 무슨 요일이지?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요일을 피해야 돼. 그래서 그런 안식일 교인들의 그런 생각은 안식일 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도 이런 교인들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날 교회 안 가면 뭐요? 그럼 큰일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가봤자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배 봉거고. 그게 무슨 예배 봉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거요? 아니지. 그러니까 전부 위선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가면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빨리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목사님께 설교를 오래 하지? 그런 위선은 끝나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정말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예. 우리 하선생은 성이 하시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성값 사는 모양인데 그렇죠? 예. 박수. 그 요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은 웃기지 마라. 지옥이 천국이 너희들이 알아서 다 나는 상관없어. 뭐 질문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된 자보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은 이게 너야 이게 안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 신빙들은 뭐예요? 어? 이래가지고 덜커덕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게 기뻐 안 기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조건적으로 세뇌가 탁 돼 있으면 아 이게 헷갈려 죽겠는 거야. 오히려 들은 게 뭐예요? 즐거워 괴로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저도 이 그 옛날에 그 영혼 문제로 성경을 보니까 그 죽은 사람 혼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혼이나 뭐예요? 몸이나 몸 속에 영이 들어간 것이요 혼이야. 그러니까 혼은 몸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기도만 해서 하나님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기도 안 하면 영원히 헷갈리는 헷갈림 속에서 있고 있다가 결국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면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아 이게 아, 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게 정리를 지켜서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안 하면요. 옛날대로 싹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오케이. 질문. 예. 또! 자, 그러면. 자, 그, 저게, 우리 저, 그, 예수님이 양 안고 있는, 예, 그, 그, 돌, 제 맨, 예, 이쪽에 두 개 있는 거, 예, 그거 좀, 갖다 주십시오. 요거는 갖다 놓으시고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자 하여튼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무슨 짓만 하고 댕기게 유대인들 심기를 건드려서 열받게 하는 일만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뭐예요? 무조건적인 그런 일만 하니까 어디를 가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자식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죽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모든 세리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세리만 보면 이가 갈리는 그런 악한 나쁜 사람들이었어. 왜? 세금 거둬요. 세금 거둬서 어디에 갖다 바쳐?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거.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면 자기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야 되는데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뜯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하면 많이 뜯어내는 거예요. 많이 뜯어내가지고 로마에도 갖다 바치고 자기도 어떻게? 먹고. 그러니 온 유대인들이 세리라는 인간들을 다 미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온 한국 사람들이 다 일본 정부가 미워 죽겠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세무서장이 돼가지고 가능하면 뭐예요? 많이 뜯어가. 세무서장 되기 전에는 가난하게 살던 놈이 세무서장 되더니 어떻게? 벤츠도 타고 댕겨. 그래 보소. 미워 안 미워? 증오의 대상이야. 저게 세리요. 그렇게 이제 세리가 이런 악한 짓들을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게? 저런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놈들은 하나님 절대로 천국에 보내지 않는다. 저런 놈 벌써 잘랐다 하나님. 그래야 저런 놈들은 뭐 교회 와도 환영하게 안 하게 안 해 왕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갈 수도 없어. 그리고 이제 여기 죄인이라는 말들은 뭐냐면 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전과자들이죠. 그리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저주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갈 수도 없고 또 뭐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교회 가봐야 뭐예요? 자기 같은 사람들을 맨날 뭐예요? 하나님 벌 줄 거다 그랬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니까 이 교회도 갈 수 없는데 예수님만 나타났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오는데 뭐 하러 몰려와? 말씀 들으러. 왜 말씀을 듣고 싶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자기 같은 놈들도 어떻게 사랑하.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왜? 뭐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봐야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갈 게 뻔해? 지옥 갈 게 뻔해. 자기들이 자기들을 봐도 지옥 가야 될 놈들이야. 왜? 너무 악한 짓을 어떻게 많이 해서. 내 같은 놈이 천국 갈 리가 없고 교회에서도 뭐예요? 너 같은 놈들은 천국 갈 리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만 오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다 이거죠. 왜? 아니 예수의 말을 들으면 이상해. 무조건적 사랑이면 그러면 자기들 같은 사람도 어떻게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어린 양 어린 독생자 예수가 죽고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자기들도 와 그런 강도가 하나 있었죠. 어느 강도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평생 무슨 짓만 했어? 예, 네. 이 강도는
어릴 때부터, 우리 윤 선생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는 어떻게? 그때 학교 벤또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 뺏어먹었대. 맞죠? 뺏어. 그러니까, 뒤돌이켜보면, 나쁜 일을 뭐요? 너무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같은 놈은 이미 하나님께는 뭐요? 끝나고 금간 놈이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만 나타나면, 하, 온다. 그거를 믿기가 쉽게 어렵게 어렵죠. 내 같은 놈이 남도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바로 옆에 못 박혔던 그 강도를 자꾸 기독교인들은 우편 강도라 그럽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건 없어요. 그럼 뭐 우편 강도라 그러면 좋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너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 강도가 그날 예수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가 둘이가 같이 이제 그러니까 세 명이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슨 취급 받은 거요? 강도 취급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강도를 보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를 쳐다보는 관점이. 예. 아시겠죠? 한쪽 강도는 뭐라 그러게? 왼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문제 없잖아. 탁 내려가 버려. 그리고 뭐요? 하이야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 어떻게 다 죽여버려. 그렇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 그걸 보여줘야지. 그 뭐를 보여달라? 하나님이면 수틀리면 뭐요? 다 죽이버려. 그러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 이 우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아, 그럼 이제 그랬더니 우편 강도는 그 좌편 강도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죽을 죄를 지은 놈들이다. 죽어 마땅한 놈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그랬어요? 지금 자기들은 자기 같은 놈 죽어 마땅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예수님 보고 저도 꼭 천국에 임하실 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야. 아,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도 어떻게 천국에 같이 데리고 갈 뿐이네. 이거를 믿은 거야. 뭐를 보고?
어떻게 그걸 믿게 됐어? 요걸 알아야 돼. 어떻게 그 우편 강도가 그를 자기도 어떻게 이분은 이 예수는 자기도 자기 같이 죽일 놈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어떻게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보자기를 씌어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서 이 거짓말쟁이 왜 유대인들 보기에는 예수가 거짓말쟁이야? 왜?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죄인을 사랑하고 모든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 한다고 하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자기들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보고 있고 자기들만이 모든 형식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 아닌 족속들은 뭐예요? 꿈도 꾸지 마라 천국. 우리만 천국 갈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 유대인들이 막 주먹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주먹을 얻어 맞으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들이 모릅니다. 네. 이들도 다 어떻게든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다라는 것은 뭐를 봤다는 거예요? 와 저런 저 발길질하고 침뱉고 저런 사람들도 예수는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자기 같은 놈도 뭐예요? 이분은 사랑하고 이분이 나 같은 놈까지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이 믿음이 안 생기면 복잡하고 헷갈릴 뿐이에요. 뭐가 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성령이 탁 오면 이게 정리가 쫙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너는 강도 아니냐? 평생 뭐예요? 사람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 오늘 바로 이 날이야.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뭐예요? 그 오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자, 여기 보면. 오늘은
너는 나와요. 바로 오늘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오늘,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달린 십자가조차도 뭐가 된다? 낙원이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동안 너 죄 진 거 다 물어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회개 안 해도 구원 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철저히 조건적으로 여기에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이 우편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회개 안 했어. 그런데 회개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조건적인 분이 뭐예요?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거를 다 깨달았으니까 자기도 기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회개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겠죠? 너 어디 가서 언제 누구를 죽이고 돈 얼마를 빼앗고 이거 다 물어 하나라도 빼놔봐 내가 천국에 보내주나 이런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죄가 뭔지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조건적이고 이것에서 뭐가 나와? 온갖 질투, 뭐 두려움, 뭐 위선, 분노, 증오, 뭐 이래가지고 사람 잡아 안 잡아? 잡아. 이게 사망이다. 예? 이게 죄다 이 말이야. 이거를 죄라 그런다. 이 죄의 결과,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망의 뿌리, 죄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자기중심적 이기심이요.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조건적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잘못을 범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요? 다 내가 조건적이었기 때문에 미워했고 분노했고 싸웠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예요? 무조건적.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무조건적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아, 내가 솔직해질 수 있고, 내가 괜히 뭐 선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다?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 이거 진리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 모든 쇼로부터 자유케
할렐루야. 이래서 와 맞다. 이게 박수가 시원하게 터질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어떻게 요즘 말로 화들짝 하고 터진다 이 말이야. 화들짝.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들어라 이제 보세요. 이 성경절 하나 속에도 이런 멋있는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합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작자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이 오면 아,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아, 나 여기 오는데 아니야 아, 너희들 가 이러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 영접하고 아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큰일 날 일이야.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끝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아, 이 세리들하고 예수는 밥도 같이 먹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예수도 세리와 뭐예요? 동료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리와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온 자유예요? 사랑으로부터 온 자유지. 사랑 안 하면 같이 먹겠어?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조건적인 사회에서도 적어도 밥 한 끼 같이 먹었다 그러면 뭐예요? 난 그 사람 좋다 이런 뜻이지.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간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예. 잃어버린 어린 양에 비유한다 이 말이. 예. 그런데 이 양들은 목자만 어떻게? 예, 목자만 충실히 따라다니는 동물입니다. 근데 만약 그러니까 양들은 점체로 잃어버려지지 않아. 이 잃어버려진 양들은 알고 보면 도망갔어.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 꼭 거기 못된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꼴통들이 있어가지고. 그 한 마리는 꼭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놈이 있대요. 그래서 그 꼴통이 도망가도 목자, 그 꼴통도 사랑하는 목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꼴통 놈의 새끼가 토끼였다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에 두고, 아, 나 말이 착한 양들은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어떻게 찾도록 찾아 다닌다는 거죠. 찾아 어떻게 안 보이면 어떻게 또 다른 데 가봐야지.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도록.
이상구 박사가 이 목자라면 이놈 꼴통놈은 자꾸 도망을 가니까 아이 새끼 또 도망갔구나. 아이고 이제 찾아와 봐야 뭐요. 또 이 자식은 또 토끼일 테니까 막 대충 눈에 보이면 뭐요. 가서 데리고 오고 안 보이면 대충 찾아 찾아 다니지 않고 찾아 어떻게 본다 이거야. 그것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않고 어떻게 대충 찾아 보다가 아이고 이 아나운 말이가 더 중요해. 가자. 그 자식은 뭐 늑대 물려 죽든 뭐 찾아봐 이 새끼 또 도망갈 테니까 이러고 그냥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가는 갈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목자는 그런 분이 아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이 꼴통일수록 더 뭐예요?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사랑. 오늘도 토꼈어. 그래가지고 찾도록 찾아댑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을 드디어 돌아댕기다가 뭐요? 이 자식이 뻘밭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한 놈을 발견한 게. 이상구가 목자라서 어떻게 했게? 이 새끼! 지금 배고파 죽겠어, 이놈 새끼. 제가 5시간을 말이야. 너 때문에 헤매고 댕기고 말이야. 이놈 새끼. 차전적, 어떻게? 차전적, 어떻게? 즐거워. 즐거워, 오케이. 캬! 찾았다! 이렇게. 이 자식이 힘이 빠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잘 걸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어깨를 메고 찾았다. 찾았다. 아 이제 지금 힘들었지. 여러분 저기 나눌 테니까 참 보세요. 네. 찾았다. 네. 예수님이 우리 하선생 여기 고등학생 지금 이렇게 끌어안고 뭐예요? 아, 찾았다 이제 찾았다. 또 있죠? 우리 저기 찾았다. 이게 잘 표현됐어. 네.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나가실 때 한번 보시는 걸로 끝나겠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이렇게 말씀을 피워도 그리고 도망을 가도 찾으시면 이렇게 반가워서 기뻐서 안아주시고 정말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어떤 복잡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떨쳐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슴 속에 담고 지금부터 이 땅에 서지만 천국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